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HS에서 제작이 되는 타이드 워터 트레몰로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이쁘게 생겼어요. 네, 조그맣죠. 네. JHS의 타이드 워터 트레몰로는 빈티지 팬더 블랙 페이스 앰프나 복스 앰프에 물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트레몰로 사운드를 고스란히 재현한 페달입니다. 빈티지 앰프에서만 기대할 수 있었던 트레몰로의 따뜻함과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출을 하였으며 직관적이고 간단한 컨트롤로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볼륨과 믹스, 스피드 세 가지 컨트롤 노브만을 사용하여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하며 믹스를 완전히 줄이게 되면 따뜻한 프리암페어 부스터로도 타이드 워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믹스 노브는 트레몰로의 진동의 깊이를 제어하며 스피드 노브는 진동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이때 LED로 트레몰로 진동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PCB 뒷면 페달 안에 세 개의 작은 딥 스위치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 스위치를 이용하면 더 디테일하고 더 빠른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컴팩트해서 페달보드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이펙터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얘기하는 뭐 소틱이라든지 이런 계열의 작은 거 말고 막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중간에 말도 안 됐죠. 무어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그쪽 시장을 점령하겠노리 하더니 갑자기 뭐 다른 회사들도 너도 나도 그쵸. 막 해야겠다고 막 튀어나왔어요. 막 튀어나오고 심지어 이제 나름 자존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던 아이바네즈 같은 경우도 아 맞아 맞아 미니 시리즈 막 쏟아내고. 근데 이게 약간 색안경을 끼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펙터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컴팩트하면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작은 공간에 쑤셔 넣어야 되니까 그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덤이더라고요. 작은 사이즈가 덤이지 사운드까지 포기하면서 사이즈를 줄인 페달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죠. 잘 만들죠. JHS인데 뭐. 잘 만들어요.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트레몰로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스피드, 트레몰로 진동의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페달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페달들이 대부분 노브가 3개, 4개. 네, 아주 훌륭하죠. 굉장히 편했어요. 네. 준비를 하면서. 네.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아 오늘따라 레스폴 소리가 왜 이렇게 이쁘지? 따뜻하죠? 네. 왜 이렇게 따뜻하지? 왜 이러죠?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이 따뜻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네요. 저희가 스피드를 한번 좋다 근데 진짜 약간 뭐랄까
사랑스럽게 칭얼대던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 트레몰로 페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서 트레몰로 페달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써봤는데, 이, 뭐랄까, 이 트레몰로 페달에 이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죠. 왜냐면 약간 효과적인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쉽게도 타이드 워터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뭐 사이즈나 뭐나 이렇게 다 따져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양질의 사운드, 이렇게 따뜻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면 저는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아, 정확하게 세 가지로 네? 보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좋다는 거는 지금 몇 번 쳐보지 않았지만 그쵸? 아까 톤 잡으면서 확실히 소리가 좋아요. 굉장히 이쁩니다. 소리가 이쁘고 따뜻해요. 근데 작습니다. 왜냐하면 트레몰로를 20곡을 연주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밟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필요는 한데 안 밟을 게 많다면은 보드 내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쵸? 좋습니다. 근데 이뻐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진짜 이뻐요. 한 번은 물어볼 것 같아요. 페달 보드를 보도 얘는 뭐야?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만난 트레몰로 페달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력적인 네. 페달입니다. 저희가 믹스 노브를 한번 만져볼게요. 네. 좀 스피드도 올렸고요. 마이크를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바꿨고요. 네. 라인이 없어지고 무선이다므로 저희는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굉장히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서 편집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쨌든 타이드 워터 트레몰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말 뭐랄까? 대부분의 이런 트레몰로 사운드가 사람을 좀 뭐랄까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로 사람을 좀 멍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진짜 좋은 트레몰로를 만나게 되면 좀 멀미도 느껴지고 정말 정신없이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치는데 살짝 울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멀미도 안 되니까. 뭔 말이냐면은 얘가 그만큼 이게 그죠. 되게 입체적이에요. 여러분 와서 들어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볼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굴곡이 아니라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앞뒤로 그리고 아까 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거 진짜 약간 오바스럽다 할 수도 있지만 요트를 타본 적은 없는데 약간 그쵸. 요트 위에서 항해하는 느낌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랑 내가 요트에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이거 들으면 죽이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되게 좀 약간 이런 멘트한 거 처음이죠.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항상 기계적이고 그쵸. 뭔가 질감, 사운드, 해상도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 처음으로 약간 감성적인 접근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믹스를 완전히 끄게 되면 네. 따뜻한 프리암페어 부스트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단 클린 사운드 한번 네. 볼륨을 좀 그럼 만져놓을까요? 네.
뽑을게요.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몰로를 안 쓰고 계실 때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트레몰로를 안 쓰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이를테면은 막 기타 솔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기타 솔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 라인이었는데 이제 정말 기타 솔로 들어간 거예요. 하고 이제 기타 솔로가 끝나면 끄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컴팩트한 친구가 사용할 때는 트레몰로 세팅은 사실 이 노브가 3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맞추기 쉬우시죠. 네. 뭐 곡마다 내가 정한 곡이 있으면은 그 세팅을 기억했다가 그거 할 때는 잠깐 좀 만져주고 그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곡을 하면 한 곡 쓸까 말까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나는 트레몰로를 많이 쓰는 아티스트야. 그러면은 좀 약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봐도 좋아요. 작기 때문에 똑같은 거 두 개 사가지고 세팅 다르게 해놓고 밟아도 맞아요. 되겠죠. 맞아요. 네. 그죠? 그런 이점도 있고 이렇게 안 쓸 때는 이제 모듈레이션 그 위치에 뒀다면은 이런 부스트로서 그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페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스피드도 많이 높이고요. 믹스도 많이 높인 상태의 사운드를 울렁이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세팅 같은 건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좀 꼴랑꼴랑꼴랑꼴랑 이 소리. 사야겠다. 그렇죠. 아련한 느낌을 주는 멋진 페달이었습니다. 문충 씨께서 타이드 워터 트레몰로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사야겠다. 또 오늘 이렇게 예, 노예 계약하고 갑니다. 네. 문충 씨. 왜냐하면 이게 저 지금 물론 트레몰로를 쓰고 있어요. 그 되게 빈티지 네네. 키스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페달 중에 하나고 사실 좀 고장이 자주 나서 말썽을 좀 많이 피운 페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 사실 저는 페달이 문제 일으키면 안 쓰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빼는데 사실 트레몰로라는 페달 자체가 이런 효과적인 거라서 많이 쓸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었게 됐던 예외의 페달이긴 해요. 근데 그 소리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트레몰로라도 소리가 지향하거나 그쵸? 이 지금 트레몰로가 쏟아져 나오는 이 파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레몰로 들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볼륨이 커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가 났다 안 났다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요동치게 느낀 거는 이 페달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필요를 넘어선 기능. 트레몰로 필요 없는 사람도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뻐요. 작고 부스트 기능도 있고 트레몰로 사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모로 굉장히 메리트 있고 트레몰로에 관심 없었던 유저들조차
한 번은 귀 기울이게 만드는 멋진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주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10점. 네. 오, 굉장히 높은 점수. 네. 오늘 생각도 못 했는데 이 페달은. 그러니까요. 이 페달은 그냥 지나가는 페달이다. 지나가는 페달 중에 하나로 했는데 10점을 받아갑니다. 네. 굉장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보통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은총 씨가 10점 주면 사가거든요. 오늘 사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수가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날씨도 다 풀렸고 뭐 물론 이제 먼지라든지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뭔가 이 단전에서 뭔가 부글부글 뭔가 이 뭐 지름신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봄을 타는 것 같아요. 나이 네, 먹어서. 네, 네, 네.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분 많이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